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영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 7번째 챕터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응용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응용 계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카이프라든지, 이메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 파일 전송, 그 다음에 이메일에서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리고 메일 저희가 그 에이전트로 쓰는 것들이 팝3나 IMAP,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벨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위단에선 트랜스포트 레이어 또는 IP 레이어를 통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프로토콜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크게 파라다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과 피어 투 피어 패러다임. 여러분들 뭐 비토론트처럼 우리가 그 P2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무비라든지 이런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고, 전통적인 거는 우리가 이메일 서버라든지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응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웹, 텍스트 메시징, 그 다음에 리모트 로그인, P2P 기반의 파일 공유, 그 다음에 뭐 멀티 유저 게임,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라든지 훌루,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VoIP 같은 그 스카이프, 그 다음에 리얼타임 비디오 컨퍼런싱, 스카이프가 요즘에는 이런 컨퍼런싱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웹서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웹서핑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때 네트워크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라이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소켓 AP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와 또 이게 그 프로퍼게이션 디플로이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API, 소켓 관련된 API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버라든지 다른 피어와 통신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P2P로 우리가 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응용을 돌릴 수도 있고 랩탑도 응용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서버, 전형적인 웹 서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어투피어는 우리가 영화라든지 음악을 공유할 때 비토로런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P2P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스트들이 자신이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스케일러빌리티라 해가지고 새로운 유저가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도 하고 새로운 어떤 디맨드를 통해서 커스터머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챌린지한 점은 이 피어들이 보면은 이 인터미턴트리 하면은 from time to time으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네트워크 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하기가 컴플렉스, 좀 복잡하다는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통신을 위해서 소켓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자, 우리가 이게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는뭐 유닉스에서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소켓을 써 가지고 저희가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크게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통신을 시작하는 걸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서버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P2P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켓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소켓을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응용이 밑에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유저 스페이스, 여기에는 OS 또는 커널, K라고 할게요.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전송 계정,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켓을 통해 가지고 서버 또는 피어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에서는 저희가 이 소켓을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디바이스는 32비트의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호스트에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가 동작을 한다면은 IP 주소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포트 넘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포트와 연결된 프로토콜,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인 TCP 또는 UDP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웹 포트인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 어퍼 프로토콜인 그 HTTP 같은 경우 80 포트, 이메일 같은 그 SMTP 같은 경우 25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이아 CS UMSS.edu 웹 서버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DNS 통해서 각 얻어오게 되고, 여기 웹에 대해서는 80이라는 TCP 포트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자, 메시지는 주로 리퀘스트로 보내면 리스폰스로 메시지 오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필드를 통해서 어떤 신택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구조는 신택스, 거기에 대한 어떤 미닝, 인포메이션은 실제적으로 시멘틱이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프로세서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느냐에 대한 이런 규약, 이걸 프로토콜이라고도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오픈 프로토콜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는 request for comment에서 이 ITF라는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곳에서 만든 TCP IP 관련된 표준들을 RFC라고 하죠.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로서 계층에 HTTP나 SMTP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프로프라이어리 프로토콜에서 자체적인 회사 내에서의 특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프로토콜과 프로프라이어리 되는 어떤 사적인 목적의 어떤 제한적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응용이 어떤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있죠.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 해가지고, 자, 데이터를 할때 100%의 어떤 릴라이어블을 한걸 하기 위해서는 TCP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웹이라든지 이런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100% 릴라이어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때뭐 우리가 스카이프로 아주 통신할 때뭐 오디오,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뭐 세그먼트나 이런 청크가 로스가 돼도 톨러런트 하겠죠. 그리고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oIP 같은 인터넷 텔레포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릴라이블 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은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서로 다이얼로그 대화를 못 하겠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는 로스가 있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 볼때 미니멈 더 스루풋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멀티미디어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lastic Application 해가지고, 자, 스루풋이 좀 Elastic 하단 말은 뭐 밴드위드스가 available면 더 스루풋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스루풋이 낮아지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그런 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인크립션을 통해서 아무나 볼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통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누군가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우리가 보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응용에 대한 실제적인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과 그다음에 이러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전송 계정 프로토콜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메일은 이 SMTP, TCP를 이용하고요. 웹 같은 경우는 ATTP, 자, TCP를 이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웹과 HTTP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웹을 이용하죠. 그래서 자, 웹페이지는 실제로 여러분 학교 페이지라든지 보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 이미지, 텍스트, 뭐, 실제로 어떤 동영상 같은 그 무비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바 애플릿 오디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HTML, JPEG.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베이스 HTML 보통 인덱스 파일을 하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the several reference object 해서 JPEG이라든지 자바 애플릿 뭐 오디오 파일 이런 레퍼런스 파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오브젝트들은 이 URL Uniform Resource Locator라는 걸 통해서, 즉 호스트 네임에 해당되는 그요 부분 URL의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호스트를 컴퓨터로 봤을 때이 오브젝트가 있는 path name, 그죠? 여기 picture.gif에 대한 요런 패스를 나타내서 이두 가지가 컴바인이 돼가지고 이 리소스를 여기 호스트에 해당되는 IP에 해당되는 머신에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UR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URL을 가지고 HTTP라는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웹에 있는 우리가 하이퍼텍스트인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기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웹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여기 리플라이 메시지가 와서 실제적으로 리스판스 메시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 같은 경우로 리퀘스트 메시지 리스폰스를 통해서 원하는 웹페이지, 그다음 원하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TT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버뷰를 보면 일단 TCP를 씁니다. 80 포트. 그다음에 HTTP 메시지는 자, 응용 계정의 프로토콜이고요. 자,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그다음에 서버는 웹 서버를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HTTP는 state list 해가지고 어떤 상태 정보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쿠키라는 걸 통해가지고, 일종의 상태 정보를 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원래 철학은 stateless입니다. 그래서 stateless는 왜 좋으냐면, state를 관리하면 이게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histor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어떤 통신간 또는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는 동안에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또 상태를 다시 복귀해야만 이 인컨시스턴트한 걸 이게 우리가 레컨사일 했던 뭔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스테일리스로 디자인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HTTP는 스테일리스로 이렇게 디자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HTTP 커넥션을 두 가지가 있는데 넌 퍼시스턴트 HTTP랑 퍼시스턴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때마다 TCP를 새로 오픈하고 보내고 나면 클로즈 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할 때는 TCP 세션을 여러 개 동시에 열어야 되겠죠. 이럴 때 넌 퍼시스턴트 HTTP를 써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단점은 넌 퍼시스턴트라면은 계속 우리가 TCP 스로우웨이 핸들 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핸드 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하면 단점은 이런 셋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HTTP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멀티플 오브젝트들을 자, 싱글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또 퍼시스턴트 TCP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내 끊는 게 아니라 하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개의 그 HTTP
커넥션을 열어가지고 계속 보내고 그걸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non persistent HTT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URL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요 home.index 파일을 통해서 이 메인 인덱스 파일을 가지고 오고 관련된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가져온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일단 TCP 커넥션을 맺어야 되겠죠, 그죠? 80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TCP 커넥션을 이렇게 맺고 accept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맺죠. 그 다음에 나서 실제적으로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home index라는 베이스 HTML 파일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HTTP 서버에서는 해당되는 리스폰스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 인덱스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담아서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은 자, 요 메시지를 받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여기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게 non persistent이기 때문에 TCP 커넥션을 이 close합니다. 닫습니다. 닫고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리스폰스가 날아가고 있겠죠. 그러면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파싱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10개의 레퍼런스 되는 JPEG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동시에 10개에 대한 TCP 커넥션을 맺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on persistent HTTP에서 처음에 TCP 커넥션을 3-way 핸드셰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 보내고 그 다음에 신액을 보낼 때 여기 실제로 리퀘스트 파일을 우리가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트랜스미션 타임에 해당되는 요 시간만큼 이렇게 기다리면은 파일을 받겠죠. 그래서 파일 하나를 받는데 두 개의 RTT 타임에 리시브 파일에 해당되는 전송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non persistent HTTP에서 리스폰스 타임은 2 RTT의 파일 트랜스밋 타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베이스 HTML 문서와 10개의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받을 때 11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one base HTML 파일과 10개의 JPEG 이미지 하면 토탈 이 T 타임이 11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거는 실을 모드고요. 하나씩 하나씩 가져올 때고. 패럴럴 하면은 베이스먼트 해당된 베이스 파일을 가져오고 동시에 10개에 대해서 오픈을 열면은 우리가 두 개의 T 해가지고 2T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리얼 모드고 두 번째는 패럴럴 모드입니다. 패럴럴 모드로 실제로 ATP가 동작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 ATP를 이제 보면은 퍼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 서버가 커넥션을 계속 리브 오픈하게 합니다. 리스폰스를 보내고 non persistent 같은 경우는 보내고 close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TCP 오퍼레이션에 대한 오버헤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TCP를 맺을 때마다 메모리를 아니면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또 반납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클로즈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서브 시퀀트 HTTP 메시지 대해서는 계속 오픈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 리스폰스를 또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레퍼런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바로 응답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non persistent HTTP에서는 10개의 referenced object에 대해서 우리가 TCP 커넥션을 10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쓰면 HTTP도 아까 non persistent에서 parallel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RTT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 request 메시지 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TTP 메시지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보시는 것은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은 이 텍스트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바이너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ASCII 코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이 라인을 리퀘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커맨드가 이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get, post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서버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때 이런 메시지를 쓰죠. get, post, head, put. 그리고 오브젝트를 지울 때 delete.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게 URL에 해당된 그죠? 오브젝트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용된 프로토콜에 대한 버전 정보를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RL 그리고 보통 이게 보면 라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리퀘스트 라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헤드 라인에 해가지고 각 헤드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이렇게 일종의 커맨드라고 보시면 돼요. 커맨드고 이제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 밸류, 헤드와 밸류로 돼가지고 일종의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스트 쪽으로 내가 이 get을 하겠냐면은 이 URL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에이전트, 웹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 이런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keep alive 해가지고 persistent HTTP를 쓰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코딩, 랭귀지, 뭐 캐릭터 셋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하고요. 여기 close는 여기는 non-persistent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방금 봤던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라인이 우리가 리퀘스트 라인이라고 했죠, 그죠? 메소드와 URL, HTTP의 이제 버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헤더 라인 해가지고 각 헤더 라인인데요. 각 헤더 라인은 헤더 필드 네임과 해당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필드 네임 일종의 뭐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더 라인즈가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엔티티 바디가 우리가 어떤 뭐 내용을 파일을 우리가 풋한다든지 할때 실제적인 컨텐츠를 여기 엔티티 바디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포스트에서 우리가 어떤 트랜잭션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아마존에서 어떤 뭐 구매를 한다든지 할때 어떤 폼을 작성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여기 엔티티 바디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부터 자 우리가 이제 업로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폼 인풋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저로부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걸할 때는 일종의 양식 폼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엔티티 바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요. 그게 이제 포스트 메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RL 메소드는 여러분이 get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오브젝트 URL 필드에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URL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TTP 이제 버전이 1.0, 1.1, 2.0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get, post, head만 있었고 그 다음에 put, delete 이런 커맨드들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지 딜리트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 리스판스 메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리스판스 줄때첫 번째 라인, 요거는 스테러스 라인이라고 하죠. 여기에 코드 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드 라인이 있으니까 각각의 헤드 라인이 헤드 필드 네임을 통해 가지고 필요로 한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트는 이 리스판스가 크리에이트돼서 센트된 시각 정보, 시간 정보를 타임과 데이트 정보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오브젝트의 last modified 된 마지막으로 수정된 또는 크리에이트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엔티티 바디에 실제적인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요 200에 해당되는 게 일종의 리스판스에 대한 스테러스 코드인데요. 그래서 200은 OK, 301은 뭔가
moved. 해서 request object가 어디론가 이제 move 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new URL이 제공이 돼가지고 이 URL로 가게 indirect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d request는 request 메시지가 서버한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not found 같은 경우에는 자, requested a document object가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5 같은 경우는 자, HTTP 프로토콜 이 버전이 서버한테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쿠키가 HTTP에서 stateful, 그러니까 원래는 stateless로 해서 상태 정보가 없는 걸로 HTTP 프로토콜이 디자인됐지만, 이 쿠키를 통해서 마치 stateful처럼 동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티베이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막 쇼핑 카트라든지 그다음에 구매를 했고 또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이런 것도 입력해서 저장하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아이디 패스워드 하면은 좀 귀찮지 않습니까? 물론 보안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접속할 때 나의 호스트의 IP 주소를 가지고 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뭔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쿠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도 마찬가지로 그 헤드라인에 보면은 쿠키 헤드라인에 리스판스에 쿠키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next HTTP request에 이 쿠키 번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쉽게 뭐 스킵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잔이 어떤 PC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쇼핑을 해요. 아마존 같은 이런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디 그다음에 그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로그인이 되게 할수 있도록 쿠키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보면은 자 이베이에 해당되는 사이트에 한 쿠키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한 거는 자 다른 어떤 사이트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마존 서버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그 아이디를 여기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쿠키에 대한 아이디를 1678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제적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set cookie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면 이걸 이 쿠키 파일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이 쿠키를 쓰면은 여기 백엔드 DB에 이 유저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로그인을 해서 리스판스를 또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이 지나고도 이 쿠키 파일에 쿠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보내면은 로그인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해가지고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정보가 유지 를 통해서 쉽게 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TTP에서 자, 쿠키에 대해서 이런 로그인에 필요한 authorization, 쇼핑 카트, 그다음에 recommendation 내가 쇼핑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로그인했을 때 추천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책을 내가 샀으면 비슷한 종류의 책을 또 추천을 하는 게 이런 쿠키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 이제 session state 웹 이메일 같은 것들 우리가 로그인하고 또 나중에 또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할 때는 이런 쿠키를 통해서 쉽게 세션을 다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쿠키와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 우리가 쿠키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좀 취약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쿠키를 통해서 우리가 HTTP 원래 stateless인데 이걸 마치 stateful하게 돌아갈 수 있는 즉 user session 어떤 레이어를 마치 동작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캐시 또는 프락시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락시 서버 웹캐시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여기 오리지널 서버에서
여러분의 예를 학교라든지 구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접속할 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메인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걸 원격에서 만약에 가져온다면은 좀 로드가 많은데 이 중간에 웹 캐시가 있으면은 변화 없는 것들은 여기에서 바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주기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이게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은 이렇게 주는 이런 구조로 하면은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로 효과적으로 수고 리스폰스 타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처럼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오브젝트를 요청하면은 바로 리스폰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어떤 구조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골은 자, 업투데이트한 걸 캐시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업데이트가 됐다. 자, if modified since라는 요 시간 있죠? 요걸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modify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리턴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브젝트가 자, 이 시간 이후로 오브젝트가 안 됐다면은 자, not modified라는 response 메시지를 주고요. 만약에 modify가 됐으면은 body 부분에 modify된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리퀘스트를 하면은 자, modify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실제로 OK를 주고 여기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캐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자, 주제로 이제 FTP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우리가 현재는 FTP보다 FTP를 많이 씁니다. 시큐어한 FTP 버전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컴퓨터 로그인해서 로컬 파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리모트 파일 시스템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우리가 그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를 쓰지만 예전에는 이런 리모트 파일 서버에서 파일을 우리가 저장하거나 가져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 FTP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RFC 959에 이렇게 되어 있고 포트 넘버는 21, 컨트롤 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특이할 점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기 20번 포트라는 데이터 포트를 새로 하나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오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요. 원래 20 1번은 컨트롤 포트에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줄때 실제적으로 이런 20번 포트를 통해서 커넥션이 하나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고 데이터 포트가 다르다고 해서 out of b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데이터 채널이 아니라 별도의 채널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메일, 일렉트로닉 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Outlook 뭐 같은 경우 있죠? MS 같은 경우에는 유저 에이전트 아니면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메일을 여러분이 로컬한 이메일 서버한테 보내면은 리모트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수신자가 받아야 되겠죠. 수신자가 받아야 될 쪽에 이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로컬 웹 서버 아니 이메일 서버죠. 이메일 서버로 이 SMTP라는 프로토콜 해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다시 여기 유저 에이전트가 팝3라든지 IMAP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박스에는 여러 가지 메일을 갖고 있고, 자, 메시지 큐 같은 경우에는 자, 보낼 메시지, 그 다음에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기 SMTP 서버들 간에 자, 전송,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도 SMTP를 써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서버한테 이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트 넘버는 25번 TCP를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단계를 통해서 핸드쉐이킹하고 메시지 전송하고 클로저를 하는 이런 단계를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ASCII 텍스트 기반의 커맨드. 그 다음에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스테러스 코드, HTTP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비트 ASCII 코드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저 바이너리 멀티미디어 데이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 ASCII 코드로 이렇게 변환돼 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볼게요. 앨리스가 밥한테 보낼 때 앨리스가 여러분의 메일 에이전트 아웃룩으로 보내면은 얘가 메일 서버가 받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낼 때 SM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일을 보내죠. 보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사이도 SMTP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가져올 때 프로토콜은 POP3나 IMAP이라든지 다른 프로토콜을 씁니다. 웹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구글 우리가 그 Gmail을 쓰면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져올 때는 HTTP를 써가지고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메일 보면은 여기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면은 헤더가 있고 이제 바디가 있어요. 그 헤더 라인 보면은 to from subject에서 텍스트 기반의 이 커맨드로 되어 있고요. 바디는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저 에이전트에서 SMTP 통해서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 간의 또 통신은 SMTP. 그 다음에 메일을 실제 가져올 때는 POP3 또는 IMAP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POP을 또는 IMAP을 아니면 HTTP를 통해 가지고 메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NS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DNS는 Domain Name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웹 서버 액세스할 때 도메인 이름을 쓰잖아요. 그걸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입니다. Distributed Database고요. 또 DNS Name Server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Application Layer 프로토콜로서 주어진 네임을 address 아니면 address를 reversely 네임으로 변환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네임을 IP 주소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aliasing 해가지고 여러 가지 canonical name, 그러니까 네임이 있고 이게 canonical name이 실제적인 real name, 그 다음에 formal name이라 보고 aliasing 같은 닉네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DNS 서버를 통해서 load and balancing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NS가 이게 센트럴라이즈 안 됐고 여러 가지 그 루트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TLD 서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게 이런 싱글 포인트 페어리어를 막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DNS 보면은 제상위에 루트 DNS 서버가 있고 밑에 COM이라든지 ORG, EDU 같은 것을 TLD top level domain 서버에서 TLD 서버가 있고 밑에 보면은 각각의 구체적인 어떤 야후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을 어서러티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 서버는 전 세계적으로 13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분포가 되어 있고, 자, TLD는 자, 탑 레벨 나 도메인 서버 해가지고 아까 봤던 이전에 봤던 com, org, net, edu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어서러티브 DNS 서버 해가지고 구체적인 amazon.com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서러티브 DNS 서버에서 거기에 대한 www.amazon.com 하면은 이 서버가 어서러티브 DNS 서버가 거기에 해당되는 IP 주소 리턴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DNS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리커시브 DNS 서버 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보통 셋업할 때 보면은 이 로컬 DNS 서버를 셋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DNS 쿼리를 보내면 이 도메인이 IP 주소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걸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커시브 DNS 서버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TLD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루트 DNS 서버 TLD, authoritative까지 이렇게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해가지고 네임을 레졸루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자 여러분이 쿼리를 보내요. 그러면 리커시브 쿼리 일단은 여러분이 쿼리 보내면 이게
리턴 될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컬 DNS 서버가 이제 이터러티브 방식으로 루트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닷컴이 누구냐? 그러면은 닷컴에 관리하는 TLD DNS 서버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그의 IP 주소를 알려주면은 물어보고, 그러면 아마존 닷컴이 누구냐? 다시 물어보면은 얘가 아마존 닷컴은 얘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DNS, CS, UMN, EDO죠. 그러면 여기 그 CS, UMS, EDO 쪽에 있는 어떤 컴퓨터인 게이아 CS, UMN, EDO, UMSS, EDO를 가려고 그러니까 뭐냐 물어보면 리턴을 해주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8번에 리턴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리커시브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여기 이터러티브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죠. 반면에 전체적으로 리커시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1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게 루트까지 갔다가 TLD까지 갔다가 TLD가 바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자, 이런 구조는 자 보면은 각 컨택되는데 이런 정보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리스판스를 다시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오버헤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 때문에 이전에 봤던 이렇게 리커시브 그다음에 이터러티브 환용 쿼리 프로세싱을 나누어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DNS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S는 분산자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DNS의 네임에 대한 IP 주소 또는 네임 서버에 대한 어떤 도메인 네임 아니면 그 리얼 캐노니컬 네임이라고 한 닉네임인 ALS 네임 그리고 이메일에 관련된 그멜 서버의 네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소스 레코드 포맷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로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입에 해당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TL이 time to live에서 lifetime 우리가 캐싱을 한다고 할때요 레코드를 얼마만큼 서버 중간에 DNS 서버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타입 A가 뭐냐면은 네임이 호스트 네임이면 이 밸류가 우리가 원하는 IP 주소일 때 A 타입을 쓰고요. NS 타입은 네임이 일단 도메인일 때, 예를 들어서 foo.com이라는 일단 도메인일 때 실제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authoritative name 서버에 대한 호스트 네임을 밸류로 명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cname인데 요거는 canonical name에 대한 닉네임, alias name을 우리가 정할 때 쓰는데 네임이 자, 어떤 canonical name에 해당되는 alias name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값으로서 그 닉네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www.ibm.com이 canonical name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alias name은 요걸 우리가 나타낼 때 cname 타입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x 그죠? 이 m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alue를 통해서 name 서버에 대한 name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ame에 해당되는 mail 서버의 그 name을 mx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DNS 이제 프로토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 처음에는 ID 부분, 그 다음에 플래그 해가지고 이게 쿼리냐 아니면 리플라이냐, 리컬전이 제공 이 원해지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한 퀘션들은 실제 여기에 가고 나중에 리스판스,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엔서에서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퀘션은 쿼리에 대한 네임과 타입에 대한 걸 나타내고 나중에 엔서에서는 여기 리소스 레코드에 보면은 리스판스 값들이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uthoritative 서버에 대한 뭐 레코드라든지 additional한 정보들을 여기 additional information 필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DNS 이제 설정인데 IPv6 네트워크에서는 여러분들
이 호스트 클라이언트가 DNS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리커시브 DNS 서버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우트 애드버타이즈먼트 DNS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버전 4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DHCP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애니캐스트, 웰론 애니캐스트 해가지고 리커시브 DNS 서버에 대해서 어떤 주소를 딱 고정해서 이 주소는 DNS 서버 주소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웰론 DNS 애니캐스트 주소입니다. 그럼 애니캐스트는 가장 그 주소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서버로 갈수 있도록 라우팅이 되게 하는 주소를 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면은 여기 4번처럼 DNS 서버한테 어떤 쿼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논문을 보시면은 DNS configuration in IP version 6 approaches analysis and deployment scenario 해서 크게 두 가지가 recommended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라우트 애드버타이즈먼트에서 라우터가 주기로 보는 메시지에 DNS 서버 주소를 포함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치 주소는 그 서치 리스트란 뭐냐면 실제적으로 도메인 네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게 성균관대학교라면 skku.edu 아니면은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있다. 그러면은 뭐 se.skku.edu 이런 정보를 DNS 서픽스 전미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들의 호스트 네임을 내가 컴퓨터를 뭐 com1 하면 그 서픽스 전미사를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도메인네임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 정보를 주는 게 DNS 서치 리스트인데 그런 것도 이런 옵션을 RA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DHCP란 걸 통해가지고 DHCP 서버에 접속해서 리커시브 DNS 서버에 대한 주소나 DNS 서치 리스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NS 컴필레이션은 IPv6에서 이런 ICP 네트워크라든지 3GPP 같은 우리가 4G, LTE 아니면 3G 그죠? 4G, LTE나 3G나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우리 학교 같은 네트워크나 회사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집 같은 언매니지드 네트워크에서 이런 DNS 컴필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퓨어 P2P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게요. P2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량과 이런 컴퓨터와 이런 또 컴퓨터들이 서로 피어로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켜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버처럼. 그래서 커뮤니케이트를 할때 여러분이 적합한 엔더 시스템을, arbitrary 엔더 시스템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또 이런 피어들이 커넥트 됐다가 IP 주소도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집 같은 경우에는 또 IP 주소가 주기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일 분산을 즉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P2P로 비톨러런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쓴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칸칸, VoIP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 디스트리뷰션 전파를 우리가 P2P를 하는 거랑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하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한 서버에 N 피어한테 보내려면은 데이터 보낼 때 여기 여러 개의 N 피어들이 접속해서 원 바이 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P2P를 하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서로가 일종의 메시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을 해서 동시에 청커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그 다음에 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서로 전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하나로 만들면은 이게 바틀넥이 생길 수 있지만 분산돼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P2P 프로토콜로서 비톨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비톨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 256K 바이트 청크로 나눠가지고 요걸 얘를 무비를 요렇게 청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트래커에 등록을 하면 새로운 앨리스가
들어오면은 일단 트래커한테 물어봐요. 이 피어들에 대한 일단 리스트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4개나 5개나 피어를 정해가지고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피어들이 주는 어떤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좋은 피어를 중간중간에 5개 중에 한 피어를 좀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피어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 비톨런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크게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피어 투 피어, P2P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겠죠. 릴라빌리티라든지 밴드위드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딜레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상황을 반영한 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IP인데 퀄리티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밴드위스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릴라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TCP 같은 경우에는 재전송 기능, 그 다음에 UDP를 통해서 저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지만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라든지 아웃 오브 오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프로토콜, TCP냐, UDP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송 계정 기반으로 우리가 맵을 위한 HTTP, 파일 전송을 위한 FTP, 이메일을 위한 SMTP, POP, IMAP, 네이밍 서비스를 위한 DNS, 그 다음에 P2P를 위한 비톨런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